헬로 안녕하세요, 오현우입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다면 병역 의무 해결을 위해 K리그에 왔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K리그 팬들을 만나서 만약 손흥민 선수가 K리그에 온다면 득점왕이 가능할지, 그리고 우승 트로피도 들어올릴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K리그에 온다면 득점왕 가능할까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뭐 재능이 워낙 있는 선수고, EPL도 보면 되게 피지컬적으로 되게 거칠기도 하고 뭐 다양한 축구를 하는 팀들이 있는데, 솔직히 어느 리그를 가든 득점왕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결정력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높은 레벨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K리그 득점왕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케인처럼 밑에 내려와주는 공격수가 있다면은 가능할 텐데 득점왕은 힘들지 않나. 골을 넣는 게 혼자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서 이제 패스도 해주고 이렇게 같이 해야지 넣을 수 있는 게 대부분인데, 국대 경기만 봐도 토트넘에서 골 그렇게 잘 넣던 손흥민이 국대 오면 솔직히 잘 못 넣잖아요. 그럼 손흥민 선수가 K리그에서 어떤 팀을 가더라도 득점왕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권 정도 되는 팀 정도는 돼야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대구나 울산이 와준다면 득점왕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하위권에 가도 문제없이 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선 38라운드에서 23골로 득점왕에 올랐는데요. K리그에서 득점왕에 오른다면 한 시즌에 몇 골까지 넣을 거라고 보시나요? 앞자리가 3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K리그 뛰는 선수들도 대단한 선수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25골 이상. 25골에서 30골 정도는 넣지 않을까. 한 25골 이상으로 득점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 유독 우승과는 인연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에 이어 K리그에서 어느 팀을 가더라도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뒤에 받쳐주는 선수랑 그런 시너지 내는 팀 스프릿이랑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이나 울산 정도 되는 팀에 포함이 되면은 무조건 우승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래 정도 되는 순위의 팀들은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울산에 오시면 우승은 보장이 가능할 것 같고, 손흥민이 온다 해서 무조건 우승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K리그 같은 경우도 워낙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는 팀인데도 그거를 잘 못 살리는 경우들이 최근에도 많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우승 트로피는 진짜 상위 팀에 있지 않는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서울 정도면? 서울이요? 솔직하게 말하면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